네, 안녕하세요. 부산 파충이샵 유튜브 채널입니다. 네, 이번에 진행한 컨텐츠는 굴뚝 양지 며느리 키우기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. 굴뚝 양지 며느리 이름 한국에 있는 그런 이름 갖고 조금 생소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일단은 쉽게 생각하면 일단 콩굴레랑 느낌이 비슷한 등각류입니다. 등각류라고 불리는 친구고 한 2년 전부터 면베드 외래 등각종 수입이 풀리면서 이제 등각쪽이 엄청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저희도 뭐 러버더키 이런 애들도 도전해보고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일단은 그래도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굴뚝 양지 며느리예요. 일단 사육장 지금 상태 너무 처참하긴 한데 다이소 플러스 일단 홀소가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라이터로 지지고 빠르게 만든 굴뚝 양지 사육장 좀 처참하긴 한데 여기에서만 해도 이제 잘 키우고 있으니까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. 네, 지금 코르코보도 소복하게 쌓여있고 이쪽 보이시나요? 조금 바글거릴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. 저희가 200마리로 시작해가지고 한 1300, 1400 그 정도까지는 갔었는데 50마리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지인들이 뺏들어갔거든요. 그래가지고 굴뚝양지가 그 1000마리가 넘는 기적을 만들어놨더니 한 400, 50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만큼 일단 번식도 굉장히 쉽다는 거 먼저 알려드리고 싶고 이 친구 사육 환경 간단하게 보시면 뭐 밑으로 이제 보시면 그 우리가 좀 눈에 익숙한 그 무언가를 보이시나요? 네,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이 친구들을 분해 생물로 많이 불리고 분해 생물 중에서 파충류 변도 이제 잘 먹고 네, 뭐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카메라 앵글을 좀 바꿔봤는데 저렇게 파충류 변도 주면 친구들이 분해를 잘 하거든요. 이 친구들은 이렇게 뭐 단독으로 굴뚝양지를 키우는 매력도 있지만 굴뚝양지뿐만 아니라 이제 비바리움으로 조형된 이런 사육장 또는 일반 유리장 등등 네, 사육장에 넣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. 그 다음에 청소 생물이에요. 말 그대로 이런 파충류 똥도 잘 긁어 먹고 보통 분해 생물로 조금 유명한 친구들이 딱 세 종류가 있거든요. 첫 번째 톡톡이, 두 번째 드워프 화이트, 세 번째 굴뚝 양지 며느리, 한 종류 더 있네요. 그냥 양지 며느리까지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저희 파충류샵 생각이지만 그 중에서도 굴뚝 양지 며느리가 저는 원탑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일단은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톡톡이 같은 경우에는 배양 톡톡이도 똑같아요. 배양도 쉽고 분해력도 좋긴 한데 조금 많은 마리수를 넣어줘야 되는 단점도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해요. 드워프 화이트도 바닥 이런 데 정화도 잘하고 그 다음에 똥도 잘 긁어먹고 하긴 하지만 버러우성이 조금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분해하려면 굉장히 많은 마리수를 넣어줘야 되는 이런 단점 같은 것도 있어요. 근데 그 중에서 굴뚝 양지 며느리 이 친구들은 유리벽이나 이런 플라스틱 벽은 타지 못하지만 조형물만 있다면 거기도 타고 다니면서 파충류 이런 양서류 친구들 변도 긁어먹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자체가 일단 칼슘 성분이 조금 많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먹어도 조금 영양학적으로도 문제없이 너무 좋고 실제로 뉴트 같은 친구들은 굴뚝 양지 며느리 엄청 먹이잖아요. 네, 그만큼 먹이로서도 활용돼 있는 등각류라는 거 알아주시고 이제 한 마리씩 찾아볼 건데 색깔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. 보시면 검은색, 살색 같은 거, 주황색도 있고 얘들도 높이 엄청 많거든요. 사육장 환경 세팅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다른 거 없어요. 일단은 높이가 높은 사육장보다 넓이가 넓은 사육장이 중요하고 바닥재는 기본으로 일단 에코호스 깔아주시고 반 정도는 이제 부엽토랑 믹스해가지고 놔뒀어요. 여기 칼슘도 조금 뿌려놨고 그 다음에 파충류랑 똑같거든요. 핫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쿨존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개념이 다른 거는 이제 드라이존이랑 웹존이에요. 습한 구역이랑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한 구역이 있으면 좋다 이거죠. 그래서 습할 수 있는 부분에 일단 수태를 조금 깔아줬고 코르코 같은 경우에도 포개 놓는 게 이 밑에 틈이 있으면서 습기가 올라오면서 코르코보드 밑에서 습도가 이제 많이 먹히고 그 다음에 막히니까 이 밑에서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애들이거든요. 그래서 보통 태어나면 진짜 잘 안 보여요. 엄청 자그마한 사이즈인데 이 정도 되면 이제 조금 성체종 들어보시면 되고 성체를 한번 찾아볼 건데 방금 보셨어요. 밑에 보니까 드글드글한 거 아직 작은 사이즈들 큰 사이즈 요 정도만 돼도 이제 성체 사이즈로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숯 같은 것도 넣어도 좋고 그 다음에 친구들의 외피 형성 때문에 칼슘 같은 건 꼭 필요해요. 그래서 갑오징어뼈 넣어주셔도 좋고 아니면 칼슘 따로 놔둬주셔도 좋고요. 네, 그렇게 이제 부엽토, 수태, 뭐 코르코보드, 숯 이런 것들 놔두기만 하면 딱 6개월이에요. 일단 베이비를 데려올지 아니면 좀 작은 사이즈를 데려올지 아니면 큰 사이즈를 데려올지 뭐 선택이겠지만 보통 이 친구들 한 마리 한 마리 집어내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. 일단 핀셋으로 잡으면 터질 위험도 크고 너무 작아서 탈탈 털어주시는데
일단 저희가 그렇게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데꼬 지가 한 5개월에서 6개월 지난 것 같아. 이제 그만큼 불었고 데꼬 성체가 베이비를 까고 그 베이비들 커올라가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. 그 정도 사이클만 잡히면 돼요. 애들한테는 과포화라는 개념이 존재하잖아요. 일단은 저 한정적인 공간에 그 다음에 수많은 마리수 이렇게 많아지면 그때 이렇게 좀 분리해주는 작업을 갖추면 되고요. 사육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은 고온종이 아니어가지고 온도는 30도 언더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. 반대로 20도는 이상으로 받쳐줘야 돼가지고 실온 정도면 이제 문제없이 키울 수는 있는데 딱 온도는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,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분해 생물이라서 파충류 똥을 많이 긁어먹는다고 했잖아요. 그렇다고 매번 파충류 똥을 줘야 되냐? 그건 또 아니에요. 렙토민, 그 다음에 개사료, 그 다음에 우죽하면 저희도 레오파드 개코 키우고 있는데 이 친구들 탈피 껍질도 던져봤어요. 근데 그것마저도 먹는 거 보고 아 얘들 굉장하다 그렇게 느껴가지고 밥은 그런 식으로 줘도 되고, 아니면 크레스티 개코 키우시는 분들은 슈퍼푸드 탄 거 말고 처음에 가루 형태 그대로 그거 넣어줘도 잘 긁어먹고, 중요한 거는 이제 칼슘 꼭 넣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리고 아까 웹존과 드라이존이 있다고 말씀드린 만큼 웹존에는 숯에 있는 부위에 물 한번 뿌려주시는 거. 그렇다고 오히려 너무 과습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건조해도 이 친구들 생존율이 엄청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물 뿌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, 원래는 좀 나무 밑동이나 이제 뭐 나뭇잎 밑에 이렇게 사는 친구들이라 보니까 수분 유지만 잘해주시고, 근데 바닥재나 여기 들어가는 세팅 자체가 수분을 잘 머금는 세팅이니까 너무 어려울 건 없잖아요. 이 정도만 이제 아시면 굴뚝양지 며느리 키우시는데 크게 어려우신 거 없고,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희 파충류샵 인스타 DM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. 이상 파충류샵이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